아, 그냥 알아서 하면 네, 되나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아. 아. 알아서 해주시면 돼요. 그 약간 저 혼자 지금 이렇게 네, 하면 저도 되나요? 알아서 해주시면 돼요. 아. 카메라 보면서 하면 돼요. 네, 보면서 해주시면 돼요. 네. 이런 거였군요. 네. 네, 해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네, 인터뷰 열심히 해볼게요. LCK 아나운서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와 결심하기까지의 과정.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상캐스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오전에 다 끝나는 일이라서 오후 시간을 좀 의미 있게 잘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라이엇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시험을 보지 않겠냐고 먼저 연락을 주셨고, 처음 전화했을 때부터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시험을 봤는데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같이 할수 있게 됐습니다. 네네 누나 친하게 지내는지 엄청 친하고요. 저희 그 일적인 얘기 말고도 사적인 이야기도 진짜 많이 나누고 엄청 친하고 성격도 생각보다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서로 의지하면서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시는 한식이랑 양식? 제가 요리에는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한식은 밥할줄 알고 라면 잘 끓이고요. 양식은 파스타 몇번 해봤고 고기 진짜 맛있게 잘 구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님의 티어가 제가 원래 이제 아이디가 있었는데 쓰던 아이디가 있었는데 라이엇 들어오면서 아이디를 새로 폈어요. 그래서 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자 이런 마음에서 새로 팠고 지금 레벨 30은 당연히 넘었는데 아직 랭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은 모든 챔피언을 좀다 연습해 보려고 해서 일반 게임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서머 시즌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랭크를 돌려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팬이신가요? 제가 야알못이라서 야구는 잘 모르겠어요. 어노잉 오렌지 닮았다는 반응 완전 봤고요. 제가 처음에 그거 봤을 때 뭔지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좀 있더라고요. 왜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인정. 네, 인정. 10-0-0하고 패배하기, 0-10-0하고 승리하기? 저는 그래도 팀이 승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0-10-0하고 승리하기 선택하겠습니다. 10-0-0하고 패배하면 제가 그렇게 잘 컸는데, 팀의 승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기여를 못한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10번 대신 죽어준 걸로 치고 0-10-0하고 승리하기 선택하겠습니다. 리본이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리본 누나, 입커 누나. 저는 아무래도 처음 생긴 별명이니까 입커 누나가 좀더 좋고요. 애정이 가요, 뭔가. 그리고 리본 누나는 리본이 없으면 이제 리본 누나가 아니지만 입커 누나는 입만 있으면 되니까 입커 누나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축구나 야구 같은 종목보다 배그를 좀할줄 알아요. 잘하진 않는데 이제 배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따라서 몇번 하다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배그는 조금 할줄 압니다. 리본 처음 달게 된 계기는 처음 단 거는 우연이었고요.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제 친한 친구가 제 방송을 다 모니터링 해주시는데. 좀 예쁘다 잘 어울린다 계속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줘서 계속하게 됐고요. 그 친구가 이런 인터뷰 하게 되면 꼭 자기 이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하라야 고마워. 취미는 딱히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저 걷는 거좀 좋아해서 날씨 좋고 시간 많으면 막 3시간, 4시간씩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목적지 없이. 그래서 걸어서 한강 건너기도 하고 엄청 먼 거리를 좀 걸어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요. 혼자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일반 직장인들이랑은 사이클이 좀 다르다 보니까 평일 낮에 혼자 그 영화관 가면은 이렇게 되게 넓게 잘볼수 있거든요. 편안하게. 그래서 혼자 낮에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챔프는 요즘에 진짜 다양한 거 연습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탑을 가다 보니까 레넥톤 선택하겠습니다. 이동기도 있고 힘도 세고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또 레넥토이 스킨 사가지고 귀엽기까지 해요 이제. 레넥톤 좋아합니다. 본인 기준 제일 잘한다고 생각된 5명은 제가 아직 선수분들을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아마 우승하는 팀이 있다면 그 팀의 5분이 가장 잘하시는 게 아닐까요? 네. 끝났어요.